오늘은 야생으로 나온 냉이 뭐 이런 것들 뜯어다가 맨날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해 먹었으니까 오늘은 아우 뿌리 봐라 뿌리 아이고 이 뿌리 봐 뿌리 네 저는 자연주의자라 그냥 나오면 먹습니다 뜯어다가 오늘 요거를 오늘을 뜯어다가 요거 하고요 이것도 좀 뜯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오늘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냉이 그 다음에 숙부쟁이 쑥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추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요? 이리 와. 너 오늘 풍경에 우리 스님 간식 갖고 온 거 몰랐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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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이거 누가 도시락 줘가지고 우리 풍경이 간식 가지고 왔다, 일로? 풍경아, 여기로 와서 먹어. 어디서 먹을 거야, 이 간식? 어떻게 먹을래? 여기다 놓을까? 여기다 먹을래? 간식 먹어. 먹어. 너무 많이 먹어. 아침에 많이 먹어서 많이 주면 안 돼. 동정아, 나는 뭘 할 거냐면, 오늘, 동정아, 너도 좀 씻어야 하는데? 응? 여기 내가 너 오늘 씻기려고 내가 왔는데? 이거. 어디 갔어? 풍경아 어디 간 거니? 어? 갑자기 뭐 물고 와?
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냐. 빨리 와. 빨리 와. 어, 그래. 네가 앞장서. 그렇지. 가자. 가자. 조심. 어, 가자. 어, 여기 가자. 얼른 가자. 왜? 또 궁금한 거 있어? 가자, 어서. 뚜부와 잡채 삶았고요. 이 물에다가 살짝 데칠 거예요, 야채. 표고버섯 좀 썰을 거예요. 살짝 볶겠습니다. 나물을 뜯어다가 한번 산나물 잡채를 만들어 봤습니다. 먹고 싶었습니다. 가끔 이렇게 별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나물이 60%, 잡채가 40%입니다. 향긋합니다. 봄 냄새가. 그제는 여기 오신 마이크 해주신 분하고 사실은 제가 잘 안 먹는데 면 종류를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김장김치입니다. 오늘 계곡 가가지고 우리 풍경이 좀 시키고 그런다고 갔는데 풍경이가 보시다시피 산나물 있잖아요. 진짜 살짝 데친 겁니다. 나물이 워낙 많아갖고 두때 분량이 나왔습니다. 양이. 여기다 밥까지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밥 못 먹습니다. 저는 좀 삼삼하게 하니까 음식을 김치를 좀 넣어서 먹어도 됩니다. 산나물 잡채입니다.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요, 시간이 걸렸습니다.
잡채 한 돈만 원만 있으면 어디 가서 한 시간 주문하면은 30분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? 맞췄습니다. 언제부턴가 저는 도가 어렸을 때는 그 도라는 놈이 그래서 말도 못하게 헤맸습니다. 진짜 배낭 하나 치고 경공부 하다가 큰 스님들도 찾아뵙고요. 물에 들어가서 혼자 뭐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. 도는 별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.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하잖아요. 그죠? 일상 그 삶 그 자체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. 거기서 자기를 오롯이 관찰할 수 있다면 따로 별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먹는 거 조금 남겨가지고 우리 풍정이도 나물 잡채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간이 그래 쓰지 않기 때문에 풍경이 매겨도 됩니다. 풍경이가 지도 좀 얼렁 달랍니다.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긴 하지만 완전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. 풍경이의 삶과 내 삶이.
풍경이용으로 남겼습니다. 풍경이 매일 들어가셨습니다. 그릇만 바꿔. 어이?